지난 12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와 학계, 대학생과 청소년들까지 일제히 국정화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 발표 당일인 12일 시민단체 400여 곳으로 구성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가 국정화 강행 규탄 긴급 결의대회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열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세종로 광장에 2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 원로들로 이뤄진 민주주의 국민행동도 기자회견을 열어 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11월 민중총궐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단 한 번에 국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종북, 좌편향, 빨갱이, 색깔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과 학생들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집필해야 하는 역사학계도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연세대를 필두로 성균관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 사학과 교수들이 잇따라 집필 거부를 선언했고 뒤를 이어 전국 각지 주요 대학의 역사 전공 교수들이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전국 313명의 교수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 모임 또한 성명을 내고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에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학계의 집단 반발로 국정교과서가 추진되더라도 정부는 집필진을 구하는 데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교과서로 공부해야 하는 청소년들도 거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행동 소속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서울 도심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행동은 오는 11월 1일 학생의 날을 맞아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대규모 청소년행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이면은 중학교 학생인데요. 내년에 중학교를 가는 입장에서 정말 교과서 국정화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권리가 있는데 정부는 하나만의 생각을 고집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뻔뻔한 태도를 보입니다. 저 초등학교 6학년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는 얼마나 아기 같은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비교사인 교육대, 사범대 학생들과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정화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대학가에선 국정교과서에 반대한다는 김영애 대자보와 성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라는 걸 역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또 획일적 역사교육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의 사회라는 게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지정에 오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들이 학생들로부터 많이 나왔고요.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